giờ chia tay lần cuối gượng cười, mà nghe tim đớn đau xa rời. 서울 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제유가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감과 원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1.23달러 1.8 상승한 배럴당 70.90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5월물 브렌트유는 1.37달러 1.8 오른 배럴당 76.69달러를 기록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지난 14일 이후 최고치다. 이날 원유시장은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에 주목했다. 연준은 이날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인트 인상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긴축 우려를 높여 유가에는 부정적이지만 이날 연준이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주면서 긴축 우려는 다소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기준금리가 5.1지 오를 것으로 예상해 1회 더 0.25 인트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금리 결정에 달러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국제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달러화는 하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보다 0.7 어진 102.165를 기록했다.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도 유가 상승에 도움이 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17일에 마감한 주간 원유 재고가 약 11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은 휘발유와 디젤 재고 감소에도 주목했다. 휘발유 재고는 약 640만 배럴 감소했고 디젤은 330만 배럴이 감소했다. 모두 시장 전망치보다 더 큰 감소폭이었다. 앞서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가 200만 배럴 감소하고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13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거래일보다 온스당 8.50달러 0.4 오른 1940달러의 거래를 마쳤다.